북부의 왕. 할로윈 저녁 드류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Who's this? 그때 수상한 소리가 나는데. What's that noise? Oops, I farted. I didn't think you would hear me. You never did tell me. 전화 넘어 섬뜩한 말을 하는 남자. What did you say? No, you better stop. 놀란 드류가 남친이 올 거라며 소리를 치는데. And he's black and he'll kick your ass. His makeup and dresses like a woman. How do you know? 이미 붙잡혀 있었던 남친. 이 아니라 남사친. 겁에 질린 드류가 도망가려 하는데 초인종이 울립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는데 사정없이 방망이를 휘둘러서 애들을 패버렸습니다. 그때 드디어 살인마가 등장하고 문 옆에 있던 무기들 중에서 바나나를 들고 도망치는 드류. 그리고 그 바나나마저 내팽겨쳐 버리는데요. 그리고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는데 죽음의 길 선택. 계속해서 살인마에게 쫓겨 하나씩 건물을 벗으며 도망치던 드류는 잔디밭에서 물이 나오자 갑자기 샤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생쇼를 하다 결국 붙잡히는데 심장 대신 실리콘을 찔러버린 살인마. 그때 다행히 드류의 부모님이 도착하지만. Did you hear something? No, I didn't hear anything. 무서운 영화 1편 리뷰 시작합니다. 창밖에서 수상한 소리를 들은 신디. 남자친구 바비였는데요. I was kind of hoping to get my balls lit, but I wouldn't want to break your little underwear rule now, would I? But just for a minute. 마지막 선은 넘지 않기로 하고 달달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는 두 사람. Wrong set. 하지만 바비의 나쁜 손이 선을 넘으려 하는데 신디는 보안이 철저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는 바비에게 신디가 좋은 걸 보여주겠다고 하는데요. 다음날 학교에 등교하는 친구들. 믹스 남매가 아침부터 패드립을 치는데 그때 섹시녀 버피가 나타나자 바로 뒷담화를 하는 브렌다. 와, 태세전 안 보소. 버피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데요. 마음씨 좋은 신디가 샌드위치를 주는데 한편 브렌다와 버피의 남친 드렉과 레이도 있는데요. 이렇게 모두 모여 죽은 드류에 대해 이야기하는 친구들. 그때 신디가 작년 할로윈 때 이야기를 꺼내는데 정확하게 1년 전 그날 친구들은 차 안에서 물고 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사고도 있었는데요. I'm not playing with your ass. Hey! Oh, my bad. 그렇게 신나게 달리다가 진짜 사고를 낸 친구들. 사람을 치고서는 신고를 할지 말지 토론을 하는데요. You know what they do to young boys in prison? Convicts just waiting for a fresh piece of meat. Cindy, maybe we should call the police. 그때 정신을 차린 아저씨. Shut up, Bobby. It's okay, I'm fine. 아저씨 성격이 꽤 쿨한 것 같은데요. Unnecessary. Rid of it. Come on, it'll be all right. 그렇게 진짜로 죽여버립니다. 결국 한적한 부두에서 바다에 시체를 던져버리는 친구들. 그리고는 비밀로 하기로 약속하는데. Say it, Cindy. We take this to our grave. Say it. You have to move on, Cindy. That's all behind us now. 한편 두류 살인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는 모질이 두피에게 사건에 대해 물어보는데요. Hi, Gail Hailstorm. Special Officer Doofy. Sounds like we've got the makings of a serial killer on our hands. 모질이지만 입이 꽤 무거웠던 두피를 진실의 방으로 초대하는 기자. Get to know each other a little better. Come on. 같은 시간 수업을 듣던 신디는 살인마를 보게 되는데.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쪽지.
쪽지를 본 신디가 지난 추억을 떠올리는데요. 잔디밭에 누워 달달하고 아름다운 시간, 이 아니라 소세지를 쑤셔댔던 두 사람. 한편 그렉에게도 사진이 한 장 남겨져 있었는데요. 덩치에 비해 너무나 아기 같았던 그렉. 슬픈 변명을 털어놓습니다. 열받은 그렉이 레이를 의심하는데, 바보처럼 동네방네 애기 고추를 자랑해버리는 그렉. 그때 신디가 눈치를 채는데, 며칠 뒤 미인 대회에 나간 버피. 깔끔하게 제모를 한 참가번호 1번과 따은 털이 매력적인 2번의 다음으로 참가번호 3번을 다룬 버피인데요. 관객 중에 팬이 아주 많았습니다. 장기 자랑으로 연기를 준비한 버피. 그때 살인마가 나타났는데, 버피의 지리는 연기에 감탄하는 사람들. 결국 그렉은 그렇게 죽어버리고 맙니다. 환호하는 사람들을 뒤로 한 채 나가려던 버피가 우승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렉이고 뭐고 다 까먹어버린 버피. 그렇게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영광을 누리던 버피는 결국, 한편 욕조에 누워 방귀를 끼던 신디에게 또다시 전화가 걸려옵니다. Hello. Hello, Cindy. Who is this? 도망치는 와중에 또다시 걸려오는 전화. Ow! Ow! Hello. I'm gonna kill you. I'm in the house. 살인마는 이미 집안에 들어와 있었는데요. Where am I? 넘나 귀엽게 발을 동동 구르는 살인마. I can see your feet. 그렇게 추격전이 시작되고, 신디가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할머니까지 던져버리는데요. 이쯤 되니 불쌍해 보이기까지 하는 살인마. 그렇게 방으로 도망친 신디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살인마가 떠난 뒤 바비가 들어오는데, 신디를 위로해주던 바비에게서 칼이 떨어집니다. I can explain that. Cindy. 겁에 질려 도망치는 신디. Cindy. 그때 경찰서에 온 신디. Just want you to look at some photos. 형사가 지 벗은 사진 평가를 부탁합니다. No. I'm sorry, Sheriff. 다른 경찰들은 머저리 두피에게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요. What's that? That's when you know you become a man. It's on my finger. What the hell is that? My ass. 또다시 전화를 거는 살인마. 이번 타겟은 쇼티인데요. Hello, Shorty. What's up? What's up 놀이를 시작하는 쇼티와 친구들. Yo. What's up? What's up? What you doing, son? Killing. True, true. 계속해서 살인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 혼자 있는 여자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불길한 소리를 하자마자 나타난 살인마. 정신 나간 기자가 계속 인터뷰를 하는데요. 결국에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이번엔 극장에서 데이트를 하던 브렌다와 레이. 브렌다는 극장 매너가 똥이었는데요. 화장실에 가는 레이. 그렇게 영화가 시작되는데, 브렌다가 또라이 마냥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때 나타난 살인마. 이제 전화까지 받아버리는데요. 관객들은 미칠 지경인데,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는 브렌다. 결국 미친년 같은 브렌다를 관객들이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손도 안 대고 고픈 살인마. 브렌다는 죽을 때까지 화면 앞에서 진상을 부리는데요. 한편 살인마 스트레스로 파티를 열어버린 신디. 그때 살인마로 오해했던 바비가 나타나는데, 갑자기 잭팟이 터진 바비. 그렇게 둘은 끈적한 키스를 나누는데요. 점점 격해지면서 혓바닥을 겁나게 비비던 둘은 결국 같은 시간 지하에서 물담배를 하던 쇼티와 친구들의 앞에 살인마가 나타나는데, 꼬인 혀를 다 푼 신디와 바비. 물담배를 다 피고 올라온 살인마가 바비를 공격합니다. 그때 허겁지겁 달려오는 쇼티. 갑자기 바비의 눈빛이 변하는데, 쇼티는 마지막까지 담배를 피다가 죽어버립니다. 신디가 곧바로 도망치려 해보지만, 바비뿐 아니라 레이도 신디를 노리는 상황. 바비는 야스 부족으로 살인마가 됐다고 하더니 갑자기 커밍아웃을 하는데요. 그리고 레이도 같은 K가 아니었던 레이. Ray, okay? 두 사람은 완전 범죄를 위해 서로 칼빵을 맞기로 했는데요. 칼을 맞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라이 짓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는 신디. 그때 레이가 명언을 날리는데, 그리고는 바비를 사정없이 찔러댑니다. 배신자를 처단하는 진짜 살인마. 그렇게 신디와 살인마와의 마지막 결투가 시작됩니다. 그때 짝퉁스러운 음악과 함께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도 어디서 많이 봤던 허리가 나가버린 살인마. 신디는 발차기를 하다가 탭댄스까지 추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신디. 때마침 경찰이 도착했지만 살인마는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 경찰서에 온 신디. 누가 살인마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그제서야 신디는 범인을 알아냅니다. 하지만 이미 두피는 사라진 뒤였는데요. 머저리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너무나 멋있었던 두피. 그렇게 기자와 함께 두피가 떠나버리고 남겨진 신디가 소리를 지르다 죽으면서 끝나는 영화. 지금까지 무서운 영화 1편이었습니다.